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질은 아니지만 드디어 나도 비비는 카트를 삽니다. 경쟁의 카트를 사는 시간 바로 상점에 갑니다. 자, 카트로 가서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솔라각 솔라를 구매합니다, 여러분. 자, 영구 솔라 K코인 13,000원 내가 모르고 마이룸에 올인해갖고 제로서부터 다시 모은 이 귀한 13,000 K코인을 지릅니다. 질렀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솔라를 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솔라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화각이고요. 자, 바로 강화각입니다. 자, 강화로 바로 갑니다. 자, 창고로 가고요. 자, 카트를 일단 드라이빙 체크해주고 레벨업을 바로 들어갑니다. 레벨업을 오지에 들어갑니다. 아, 여러분, 레벨을 오지에 들어가고요. 자, 레벨이 1 달성. 자, 레벨 2 달성 각입니다. 이거를 빠른 레벨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감질맛 나는 그런 재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레벨 3부터는 빠른 레벨업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자, 레벨 3이 됐어요. 13,500이기 때문에, 자, 바로 빠른 레벨업. 자, 레벨 4가 됐습니다. 레벨 4에서 내가 올릴 수 있는 거 일단 다 올려놓고, 이거 최대 레벨 몇까지 올릴 수 있어? 솔라 말레비 레벨 5인가? 자, 능력치 강화 각입니다. 5까지. 자, 후찬이가 알려주기에는 속도 드리프트 게이지를 다 10을 하고 부스터를 5를 해라. 여러분 맞습니까? 10, 10, 10, 5 맞습니까? 그러면 10, 10, 10, 5 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10, 10, 5,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올린다. 일단은 자, 5씩 다 올려놓게. 자, 그리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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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비 채널의 솔라가 적당한 강화를 맞췄습니다. 근데 지금 8884. 자, 그러면 한번 에스리에서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여러분 솔라 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팡장님이 안 올 것 같아요. 팡장님이 안 오면 후찬이가 유리해집니다. 자, 바로 빠른 시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관전을 해주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갑니다, 여러분. 아, 이런데 걸리면 솔라에 그렇게 안 나온다고. 아, 캐릭은 무과금으로서 호랑이가 제일 좋다. 호랑이다오. 자, 자, 드디어 하미셔널이 솔라에 탑승했습니다, 여러분. 자, 누군지 전혀 모르겠고요. 자, 쭉쭉쭉 갑니다. 자, 쭉쭉쭉 가고요. 나는 후찬이를 여기서 이렇게 역방향 게이지 모으는 걸 못한다고. 아, 솔라 아주 느낌 좋고 쭉쭉 잘 나갑니다. 사실 이제 S3도 나한테 좁긴 좁다. 자, 쭉쭉 나갑니다. 쭉 쭉쭉 나갑니다. 쭉쭉. 자, 쭉쭉 가고요. 자, 쭉쭉쭉 가고. 헐. 아, 솔라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만족스러운 차인 것 같아요. 무과금에 이 정도 차면 괜찮지. 근데 나는 아싸리 초반에 그 클럽 만들 때 현질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지만 아무 차나 이런 거 사진 않았다. 자, 솔라 열심히 갑니다. 나쁘지 않네. 사실 지금 자 쭉쭉 갑니다. S3는 근데 내가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이거도 또 합의 채널이야 하잖아? 나 진짜 잘해야 3등이야. 야 1등 하는 게 여유가 있으니까 저 하늘에 있는 배지 풍선이 보인다. 평소 같으면 저거 급하게 가느라 보이지도 않았을 건데 저거 아 이거 다 AI야? 아 그렇구나. 저거 다 AI라고? 와 근데 AI가 어떻게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지? 보너스를 좀 주네? 아 이거 다 AI구나. 근데 몰랐네 이거. 자 내가 방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좀 느낄 수 있는 드리프트를 좀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스테이지로 자 풀방각인데 한 명만 더 들어와라. 자,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자 팡장님 왔어? 팡장님 왔어? 팡장님? 팡장님 안 왔지? 오케이. 자 팡장님 안 왔어. 자 월드 파리 드라이브로 솔라 주행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주 이 맵을 좋아하거든. 자 아 솔라 좋아. 솔라 좋아. 내가 로디 타면서 내가 진짜 여지껏 진짜 헤매던 거 생각하면 아우 이 솔라 아주 좋아. 자 여러분 쭉쭉 갑니다. 아 꽤나 준수하죠. 요즘 내가 좀 늘기도 늘었어. 근데 하도 이거 점심 먹고 하도 카트라 되니까 늘기도 늘었는데 자동차가 바로 치네요. 자 내려가자. 자 아 아주 좋네. 차가 아주 좋네. 자 쭉쭉 가고요. 자 솔라에 어느정도 벌써 적응이 다 된 것 같은데? 요정도면 적응이 충분히 잘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쭉쭉쭉 가고요. 다음판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달립니다. 자 아주 솔라 매끄럽게 쭉쭉쭉 가고요. 이제 카트에 있는 맵이 하나 두 개씩 익숙해지고 있어. 아 이게 뭔가 솔라가 딱딱딱 잘 떨어지는 맛이 있어. 아 내가 진짜 솔라 타기 전에는 무광화 팬더 카트로 진짜 애 많이 썼지.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오늘 팡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거야. 그래서 우리 후찬이를 북클럽장으로 매긴 다음에 선정을 딱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당첨자분들과 게임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합의 채널 서 북클럽장이요. 그리고 이제 후찬이가 북클럽장이 이제 북클럽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과연 이 둘이 친구거든요. 최강자는 누구인가? 예? 딱 요걸 볼 거예요, 여러분. 네? 과연 최강자는 누구인가? 합의 채널 서와 합의 채널 후찬. 북클럽장 중에 누가 더 실력자인가?